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영 오피셜의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큐티 여러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룩북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인강에서 주로 보여드렸던 착장 이외에 제가 인강을 안 할 때 업무 미팅이나 회의에서 주로 어떤 착장을 하고 어떤 아이템들을 들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에게 상세한 정보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강에서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실래요? 지영쌤의 오피스 룩북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사실은 현관에서도 바지를 입고 강의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던 모습일 것 같아서 슬랙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여러분들한테 썼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톰브라운 미러 선글라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입을 때는 크로치 스타일을 많이 들어요. 저희 조교수님께서 고양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촬영 현장에 너무 귀여운 고양이도 오늘 영상 중에 종종 등장할 예정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강에서 보셨던 모습과 조금 다른가요? 저도 그런데 업무 회의를 하거나 진중한 얘기를 할 때가 있으니 그때 제가 이렇게 양갈래 머리나 양똥 머리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최대한 진중하고 신뢰감을 주는 그러한 착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정말 좋아해서 선글라스만 100여 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선글라스 몇 개를 코디에 매칭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름은 코레야. 샤넬 코코의 이름을 땄다고 하네요. 정말 귀엽죠? 그리고 그날 저를 처음 보는데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 앞으로도 촬영 현장에 자주 올 예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더블 버튼 자켓과 H라인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를 곁들인 제가 가장 자주 입는 스타일의 정장입니다. 목에는 스카프로 브라우스와 동일한 소재로 코디해 보았고요. 옷이 상당히 넉넉해서 좀 움직이기 편한 옷이었어요. 제가 주로 A4용지로 업무 회의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일이 많아서 이런 회의 봉투도 코디해서 가지고 다닐까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사랑하는 미모아랑 디오르가 협작한 가방입니다. 제가 리모아 케이스를 공항 갈때 많이 들거든요. 코로나로 많이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요 은색, 요 제가 분홍색도 샀어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거의 색깔별로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매칭했더니 너무 예쁘죠. 요즘 구두도 제가 입는 정장과 같은 깔맞춤 구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어서요. 사실 구두 사는 것도 제 취미 중에 하나라 제가 가지고 있는 구두만 또 200여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르메스 켈리 회색 가방을 매칭하니까 너무 예쁘죠? 어느 착장에도 예쁜 가방. 고양이가 촬영 현장에 너무 좋았나 봐요. 여러 개 카메라 근처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톰브라운 미러 선글라스를 매칭해봤어요. 회의를 누르면 회의에서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겠죠? 이것은 또 제가 좋아하는 클러치인데요. 주로 휴대폰 또는 손거울 또는 작은 팩들 정도만 넣고 다니는 클러치입니다.
귀걸이는 정장에 어울리게 진주 귀걸이 정도로 매칭해봤어. 근데 제가 인간에서는 상당히 좀 해맑게 강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업무 회의나 미팅에서 저를 보는 분들은 좀 차갑다? 도도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챕터는 보라색 슬랙스 정장입니다. 색깔을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소리 지르면서 제가 구했고요. 아래는 보라색 페르가모 구두를 짤맞춤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핑크 가방 아이템들도 매칭하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게 정면에서 찍은 구두가 있었는데 카메라가 날아가가지고 조금 아래서 찍은 구두만 살아남았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디올 가방의 핑크 버전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입는 색깔은 아니지만 이 보라색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착장은 청담동에서 직접 맞춘 더블 버튼 자켓의 하얀색 슬랙스 정장 세트입니다. 민트색 구두에 초록색 가방을 매칭해 보았고요. 이 착장은 제가 인간에서도 한두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다섯 번째 착장은 하얀색 정장에 셔츠만 핑크색으로 그리고 핑크 구두를 해본 버전입니다. 제가 상당히 아끼는 백팩을 같이 메고 왔는데요. MCM 백팩이고요. 어느 옷에도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리모와 크리스찬 디올이 합한 가방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당히 아끼는 선글라스고요. 샤넬 가방도 한번 껴주었어요. 핑크색 가방도 매칭해봤고요. 버튼을 풀고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선글라스는 빛의 선글라스로 한번 해볼것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요즘 상당히 오버핏으로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잘 안 입는 스타일이에요. 자라의 더블 브레스트 블레이저 그리고 팬츠 정장입니다. 뭔가 저는 딱 몸에 붙는 스타일의 옷을 좋아해 왔는데 이렇게 큰 옷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백내구 가방을 매칭해 봤습니다. 이 가방은 이렇게 배낭처럼 멜 수도 있어요. 하얀색 너무 귀엽죠? 뽀뽀. 일곱 번째 정장은 시즈미스의 정장입니다. 클래식 더블 테일러드 자켓에 와이드 핀턱 롤 팬츠로 카멜 색상이에요. 여기에 에르메스 켈리의 가방을 매칭해 주셨고요. 가을에 어울리는 스커트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 정장이 바로 이투스 광고의 공부 게임처럼 재밌어질 것? 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장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선글라스도 한번 써봤고요. 좀 유치해 보이는 선글라스가 매칭해봤어요. 머리 색깔과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착장들은 웜톤과 쿨톤이 섞여 있는데 둘 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 봐주세요. 여덟 번째 정장은 청록색 정장입니다. 역시 리인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고요. 투피스 더블 버튼 자켓 H라인 스커트입니다. 여기에 젠틀 몬스터 선글라스를 매칭해줬고요. 역시 민트색 구두와
민트색 이너를 입어봤습니다. 자, 이건 제가 상당히 큰 책이나 서류를 넣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프라다 가방인데요. A4 사이즈의 책도 잘 들어가서 아주 좋아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잘 끌고 다니는 에르메스 버킨 속옷 가죽도 한번 매칭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도 이런 옷들 많이 입고 다닐까요? 자, 여기에다가 또 젠틀몬스터 녹색 선글라스를 코디해보니까 또 잘 어울리는데요. 촬영해주신 PD님이 남자분이셨는데 가방을 클로즈업해서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몇 컷 편집에 넣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홉 번째 책상입니다. 자라 스트럭처 크롭 블레이저 미니 A라는 스커트이고요. 조금 치마가 짧아서 어색해서 제가 춤도 좀 춰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끼는 작은 블랙 클러치도 같이 코디해봤어요. 상당히 어떤 아이템이더라도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이 선글라스는 조금 무리시죠. 구두는 검은색 발렌티노 구두를 매칭해봤고요. 이 클러치는 인터넷에서 보석 클러치를 검색해서 구매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열 번째 책장은 자라의 핑크색 투피스인데요. 사실 이 옷은 저에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 옷은 아니에요. 인간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코디에 빼놓을 수 없어서 넣어봤습니다. 고양이가 제 손을 물고 있는 거죠? 핑크색 클러치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JST나 스팽글 토드백입니다. 여기에 구찌 선글라스를 매칭해보았어요. 살짝 투머치하죠? 원래 저의 컨셉이 그렇잖아요. 핑크 가방도 잘 어울려요. 사실 오늘의 영상이 오피스 룩인데 오피스 룩으로는 조금 쉬죠? 자, 마지막으로 린의 그레이 더블 버튼 자켓에 H라인 하이웨스트 스커트 착장까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한브라운 안경과 그리고 샤넬 구두까지 매칭해서 제가 주로 업무 회의를 갖거나 업무 미팅을 할 때 입는 착장 위주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거의 많이 보신 적이 없으시죠? 혹시라도 면접 의상을 준비하신다면 또는 교사 룩북을 찾으신다면 또는 회사원 첫 출근 룩북을 찾으신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랐고요. 궁금하신 아이템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다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쉰 목소리로 안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천 수에 따라 제가 바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전에는 공부 영상 위주로 올려드렸지만 이제 재밌는 컨텐츠로 많이 만나요. 빠잉! 맞다! 큐티바이 큐바!